면서 이렇게 카메라 셔터가 막 터지는 거예요. 어. 뭔가 하고 딱 봤는데, 정말로 그 프랑스에 팬분들께서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나와 계신 거예요. 공항에. 네, 정말로 프랑스 공항에. 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나갔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막 오시더니, 그 프랑스에 있는 뭐 이렇게 팬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사진이랑 이런 걸막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사인을 해달라고. 예. 그래서 정말 거기서 이렇게 사인을 다 해드리고, 사실 한국 같았으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또 가봐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갈 텐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사인을 계속 해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다 계속 해주다가,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 싶어서, I will go,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딱 매너 있게 또, 가시라고. 그래서 딱 가는데, 제가 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나가다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으니까, 거기 계시던 팬분들 중에서 몇 분이 이렇게 저한테 오시더니, 뭐, 이렇게, 어디로 가냐고.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지하철 타는 곳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하더니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가셔서, 지하철표를 저한테 사주시고, 정말로, 정말 그분들이 제가 길을 헤매고 있으니까, 프랑스 그 호텔까지 직접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일단 호텔까지는 제가 이렇게 가게 됐었어요. 오늘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입니다. 은혁 씨가 뭐 여기 호텔을 어떻게 가야 돼요? 뭐표 어떻게 끊어야 돼요? 굉장히 한국말이니까 쉽게 얘기하죠. 제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호텔 where is 이게 where is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랬어요. 이랬던 사람이 여기 갔다 와서 들으시는 분들 잘 모르실까봐 뭐 가서 제가 뭐 호텔이 어디냐 여쭤봤는데 말은 쉽죠. 이게 맞았는데 영상엔 일부만 찍힌 거예요. 제가 웨어리즈 뭐 이렇게 하는 것만 다 찍힌 거거든요. 예, 제가 다 가서 영어도 되게 많이 하고 되게 많이 했어요. 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 입구까지 입구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입국을 하게 됐습니다. 김지현 씨께서 아시아의 멸치, 유럽인의 멸치, 전 세계인의 멸치. 세계로 뻗어나가더라고요. 나도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분들한테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 아냐고 그것도 물어봤었어요. 정말로. 그랬더니 Do you know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 그러더니 인터넷으로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아, 지금 듣고 계실 예. 네. 프랑스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그때 해주세요. 그 계셨던 분이 이름이 다는 기억 안 나는데 티파니라는 분이 계셨고 티파니라서 기억하는구나. 예. 네. 그 이름이 그래서 티파니 소녀시대?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분 기억나고요. 걸스 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야죠. 소녀시대가 뭐예요?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티파니, 걸스 인 제너레이션 이렇게 영어로 했어야죠. 다 물어봤어요. 혹시 한국의 그 가수들 또 누구 아니야? 누가 가장 그 영어 유명하냐? 어떻게 했어요? 프랑스, Korean group, who's the best? 누가 이렇게 제일 그 인기가 많으냐? 유명하다 파퓰러로 쓰지 않나요? 누가 최고냐? Who's the best? 이렇게 물었더니, 뭐, 슈퍼주니어도 알고, 동방신기도 알고, 뭐, 빅뱅, 뭐, 소녀시대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잘 갔다 왔습니다. 네. 그렇게 입국을 했어요. 그때 입국했을 때 은혁 씨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형, 대박이야! 100명 나왔어!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죠. 네, 이번 이번에 곡은 네네네. 프랑스를 다녀오신 너무나도 잘나고 잘나신 은혁 씨가 노래 소개를 해주세요. Yes, bonjour. Edith Piaf의 아, 좀 똑바로 안 들려요. 약간 이렇게 약간 웅얼웅얼대요. 프랑스 불어가 아, 그래요? 약간 느낌이 웅얼대는 느낌이 원래 야, 이거 일주일만 갔다 오면 프랑스인 돼서 돌아오겠구나. 영어는 약간 또박또박 하는 느낌이잖아요. 불어는 봉주 이렇게 약간 웅얼대는 느낌. 알았어, 해봐요. 에딧 피아프의 농수누 해그향. 你的臂弯。